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나긴 궁금증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이 병명이 있어요? 이런 증상? 병명은 이제 영어로 이야기했었는데 painful leg and moving toe. 우리말로 하면 통증을 동반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발가락 이렇게 되겠죠. 드디어 밝혀진 아주머니의 병명. Painful leg and moving toe는 심한 통증을 동반한 이상 운동이 주로 발가락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희귀 난치병이다. 발병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경우도 고작 3분의 1에 불과하다. 완치를 위해선 원인을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허리 MRI 촬영은 괜찮아요. 즉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려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신경 전달 속도 검사를 해보니까 말초신경 중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말초신경의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감각신경이 손상된 것이 발병 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말초신경 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게 혹시 이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이 병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해보는 거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지금 물론이죠. 현재로서는요. 치료의 가능성을 전해들은 것만으로도 모녀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다. 원인을 알았다는 게 영혼이 뭐 묶어진다 하면 좀 가면서도 좀 괴로울 텐데 그래도 희망상 기분 좋죠. 교수님이 이렇게 치료해 보자고 하셨으니까 한번 열심히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제 모녀에게 필요한 건 시간을 견디는 것뿐. 그래서 준비했다. 어머니 낳으려면 아직 시간이 좀 남았을 텐데 그동안 이제 조심히 다니시라고 무릎 보호대 선물해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요. 무릎으로 조금만 이동하시니까. 제작진의 작은 정성에 이렇게 기뻐해 주시다니요. 고마워. 지금처럼 웃음 잃지 않고 치료 잘 받으셔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세요. 순간 포착에 접수된 또 하나의 제보. 네, 우리나라에 정말 대단한 인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한번 시작했다면 보통 3, 4시간은 기본이고요. 아주 끝장을 봐야 돼요. 떡잎부터 남다르다는 주인공이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았는데. 대학생이에요 오늘? 대학생인가 보다. 네네. 엄숙한 분위기의 이곳은 교내에 위치한 예배당. 내가 한창인 이곳 어딘가에 대단한 인재가 있다는 말인데 꼼꼼히 살피고 있던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누군가. 애기 애기요? 아니 예 애기 어디 저기 무대 위 드럼에 가려진 연주자 말이 채밖에 안 보이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머 아니에요. 아니 너무 어리세요. 아니 기저귀 차는 거 아니에요? 아기예요. 정말로 꼬마아이가 맞네 맞네 맞아. 제 몸보다도 큰 드럼 앞에서 당당히 성인 반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연주까지 하는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하고. 지금까지 신동 중에서도 어린 것 같아요. 기타 반주와 호흡까지 척척. 훌륭한 드럼 연주를 선보이는 아이. 열정적인 마무리까지. 야, 이게 대단하다. 아, 귀여워라. 몇 살이에요? 그놈 참 말 대신 드럼으로 대답하는 모양인데. 오우. 때마침 아이 곁에 찾아온 엄마. 잘했어, 오늘 수고했어요. 네, 애기가 몇 살이에요? 아, 신혁이 지금 45개월, 만 3살이에요. 만 3살이요? 네. 네, 아, 어른들이랑 연주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같이 합니다. 어머.
어리다고 놀리지 말란 게 4살 들어 김신혁뿐.